이제 한 입 남았어. 마지막 입새가 떨어지면 나도 하늘나라로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 언니. 저건 그냥 입새일 뿐이야. 나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꼬리 파다가 손 다친 건 이해하겠는데 발은 왜 다친 거야? 형부, 마지막 입새가 떨어져도 언니가 모르게 반대편 벽에 마지막 입새를 그려주세요. 입새는 없어. 언니 정신 차려. 네이 소머리야 언니. 아니 다들 병문안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온 거잖아. 아니, 지금 딱 클라이맥스였는데 분위기 깨면 어떡해요. 그리고 언니 병관하는 거 도와주러 온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근데 형부 언니 머리 안 감겨줬어요? 아니 아침에 감겨줬어. 묘하게 중독성 있네 이거. 애들 있으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좋은데 왜. 그래 알겠어. 범죄정신 언제 봐도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다들 연기 너무 잘해. 너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일 수 있어. 야 너 왜 잘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즘 셋이 영화과야. 만남스러워. 손 들어. 당신을 정수리 냄새 밀매 혐의로 체포한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아니야. 확인해봐. 맞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저 진짜 아무것도 말면 저기 전화를 시켰어요. 범인이 여기 있어. 아이 나 아니야. 이거 네가 유통한 거 맞아? 아 뭔데 이거. 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진짜. 고객님 어떻게 물어도 괜찮으세요? 뭐야 이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네. 하면 재밌지. 나 힘들기만 하자. 더 해봐요. 이게 메디올에서 새로 나온 샴푸인데 이 두피 각질이랑 이 유분 개선에 탁월해가지고요 이 정수리 냄새 제가 최고거든요. 선생님 미용실 차려도 되겠어요? 고객님 무슨 소리세요? 이미 차려서 머리 감겨드리고 있는데. 어머머머 선생님 우름돈이에요. 컴퓨터 환자 상태는 어때? 심각한 정수리 냄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발달 체크하고 옆에서 보조 봐줘. 이 수술 내가 집도 한다. 아 이번엔 또 뭔데?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 거의 다 끝났어. 송닥터 메디올. 네 선생님. 세 펌프면 될까요? 한 펌프면 충분해. 이 녀석이 거품도 풍수하고 쫀쫀하거든. 네 선생님. 수술 끝난 메디올 에센스로 열진정 수분 공급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샴푸 꾸준히 써주시고 에센스로 두피 진정까지 해주셔야 돼요. 근처 올리브영 가면 요즘 세일도 하거든요. 아셨죠? 시원해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머리만 감는 건데 욕실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보호자분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와줘서 언니가 더 빨리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 참 고마워. 그러니까 빨리 가 이제. 나 애들 데려다주고 금방 올게. 금방 올라오면 빨리 가야겠다. 형부 안녕히 계세요. 내가 먼저 갈게. 같이 가. 아유 셋이 에너지 넘치는 건 참 보기가 좋아. 응? 선생님 여긴 어디죠? 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언니 나 못 알아보겠어? 여보 유비 머리 감겨주세요.